네, 드디어란 말이 딱 떨어질 것 같군요. 인간 대표 이세돌 선수가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이겼습니다. 자, 이 관련된 얘기 집중적으로 나눌 텐데요. 프로 4단이시죠. 이지현 프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직접 해설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네. 자, 아주 결정적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알파고 왜 졌습니까? 바꿔 말하면 이세돌 구단 어떻게 이겼습니까, 오늘? 네. 1, 2, 3국 때,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쥐면서 약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약점을 토대로 그 흐름을 이세돌 구단 쪽으로 갖고 온 것이 승리의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약점을 찾았다. 그게 뭘까요? 좀더 보자. 예. 그냥 이제 오늘 엄청난 일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4국까지 보면은요. 더 이상 알파고가 거의 실수를 안 했었는데 오늘 나온 실수가 있었습니다. 알파고가 어느 경우에 이제 실수를 하냐면요. 전체적으로 큰 형세, 보통의 프로 기사들이 볼 만한 형세에서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넓게 봐야 하는 순간에 실수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알파고가 장기간 연구학습을 해왔지만, 강화학습을 해왔지만은 지금까지 프로 기사들이 준 기보, 그 안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것까지는 했지만, 이세돌 구단이 그거를 넘어서는 수를 두었을 때는 알파고가 대응을 잘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학습을 많이 했던 알파고, 그러나 이세돌 구단이 뛰어넘는 그 수를 던졌을 때 대응을 못했다. 자, 과연 어떤 수가 가장 알파고의 패배, 이세돌의 승리를 부른 수였는지 저희가 실수 장면 저희가 몇개좀 보여드릴 테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그 컴퓨터 그래픽이 있는데요. 두 가지 실수입니다. 저희 화면에 보이는데 하나 좀 설명을 아, 해주세요. 예. 이곳을 끼운 수가 이제 대표적인 실수라고 할수 검은 있는데요. 돌이 알파고죠? 네. 그리고 하얀 돌이 이세돌 구단입니다. 그러면 하얀 돌이 하나, 둘, 셋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에 검은 돌로 왔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먼저 끼우고 그 위에 하얀 돌이 위를 차단을 시킨 것이죠. 위를 막은 아, 수인데요. 이게 실수고 네. 이세돌 구단의 요 수가 좋은 수다 그 얘기네요. 이 수는 이제 좋은 수라기보다는 이제 프로 기사라는 당연히 아, 도는 예. 수이고요. 이 수가 이제 아주 큰 실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수 같은 경우에는요. 저 끼운 수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다시 잡은 수이 수만으로도 약두 집에서 두집반 정도를 유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수는 만약에 큰 패를 할 때나 이런 때 한번 떠보기로 두는 수인데 지금 저 상태에서는 어떤 패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 수를 두었다는 측면에서 뭔가 실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아랫변에서 큰 실수 하나 있었고 여기는 어떤 겁니까? 네, 이수 같은 경우 이제 일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나중에 이쪽에서도 일선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선 같은 경우는 바둑에서는 죽음의 선이라고 해서 절대 두지 않습니다. 자, 요게 없었는데 까만 수 요기를 딱 넣었다 이거죠? 네, 죽음의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과 같이 단수가 되어 있는 모양에서는 일선을 아무리 많이 계속 두어도 위아래든 아무리 많이 두어도 결국 계속.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건 약간 좀 수준 이하의 수겠네요. 이거 결례가 될수 있을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죽음 선으로 돌을 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둑의 입문 단계에서 배웁니다. 네,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는 완전한 단수는 아니었지만 이쪽에서의 영향력을 줄여가는 수였기 때문에 실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런 상대방이 이런 수를 둘 때는 컴퓨터상에서 둘 때는 마우스 미스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해석될 수 없는 수를 알파고가 이 시점에서 뒀다. 그럼 이것보다는 전제 잘 모르지만 이게 더큰 실수 같아 보이네요. 반상에서 바둑판 앞에서 집으로만 따지면 이수가 좀더큰 실수가 되겠고요. 이수는 이제 마우스 미스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수라고 보여지는데, 알파고가 이렇게 실수를 한 데에는 그 이전에 이세돌 구단이 유도를 한게 있는 것 같아요. 이유 없이 실수한 것보다는 그 앞에 이미 이 중앙 부분의 전투에서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좀 흔들지 않았나. 그 개념 체계를 좀 무너뜨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수가 이제 92수 이후에 나왔던 수들이거든요. 92, 예, 지금 이제, 요거요. 2% 4단이 지금 바로 짚은 수. 그 수는 지금 이제 그 수를 만약에 흙이 차단하려고 만약에 가운데에 둬가지고, 거기를 차단하게 되면 저두개 있는, 위에 있는 흙두 점이 잡히면서, 되려 오히려 가운데에 잡혔던 백돌이 살아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수를 알파고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수 이후에 답을 찾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알파고가 두기 시작합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이세돌 구단이 잘둔 수는 요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알파고가 실수한 건 이것
90과 이거 두 수다. 예. 그러나 그 92수라고 하는 수는 네. 프로기사라면 웬만한 프로기사라면 모두 다 금방 알 수 있는 수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알파고가 물론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여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1, 2, 3국 때는 실수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두 개나 갑자기 나온 것 같네요. 네. 자, 유도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걸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약점을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네. 알파고의 그 능력을 봤을 때 네. 집을 잘 지키거나 네. 또는 전투도 잘하거나 또는 두터움을 좋아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찾은 부분이 뭐였냐면 일단 네. 집을 같이 잘 차지하고 네. 자, 그다음에 상대 진영에서 상대가 자기가 집이라고 생각했던 그 네. 부분에서 한번 수를 내보자. 네. 그것이 약점이라고 나타났던 것이 바로 삼국이었거든요. 네. 삼국에서 큰 집 모양에서 수가 나지 않을 모양에서 수가 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약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이세빌 구단이 이 큰 집에서 백을 타개하는 모양이 아주 절묘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흑이 네. 실수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세돌 구단 180수 만에 결국 불계승했습니다. 그동안 세 번 다 불계패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안타깝고 그랬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대국을 쭉 해설하시면서 지켜보셨는데 그게 뭐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초반하고 중반하고 후반하고 계속 우세했던 겁니까? 아니면 초반에 좀 불리했다 역전을 시킨 건가요? 네, 큰 지금, 틀에서 보자면. 예, 큰 틀에서 보자면은 바꿔치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바꿔치기요? 네. 네. 백이 이쪽 집을 차지하고 흑이 이 위의 집을 차지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때만 하더라도 흐름은 흑이 좋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알파고가 좋았다? 네. 네. 그런데 그 작전을 세운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저 이세돌 구단은 집을 차지하고 네. 상대의 집을 들어가서 수를 내자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바꿔치기 한 것 자체가 손해지만 네. 이세돌 구단이 그것을 계산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네. 그 안에서 아주 결정타가 등장한 것이 바로 끼운수였습니다. 네. 자, 그 수를 두면서 점점점 이세돌 구단의 흐름으로 넘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이겼거든요. 네, 이틀 후 마지막 다섯 번째 대국이 있습니다만 우리 이세돌 선수 어떤 생각일까요? 자, 지금 이 시각 바로 스튜디오 바로 건너편에 있는 포시즌스 호텔에 있는 기자회견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세돌 구단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 이제 판넬들 너무 플래시도 많이 터지고 있고 어떨까요? 저럴 때 마음가짐 어떻게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홀가분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지금 네. 얼굴 보더라도 살이 쏙 빠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이겼기 때문에 좀 편해 보이죠. 네. 저도 자, 같은 이제 프로기사지만 너무 축하하고 싶고요. 그렇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축하하고 감사한다. 자, 프로사단 이지연 프로의 말씀이었습니다만 지금 이 장면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중계되고 있거든요. 네. 전 인류가 이렇게 박수 속에 등장한 이세돌 구단. 과연 첫 마디를 무엇으로 할지 참 많은 기대 속에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자리에 앉고 있습니다. 자, 하사비스도 보이죠? 가운데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만판에 이겼는데 이렇게 축하를 받아본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t's just one win and I've never been congratulated so much just because I won one game. 슬퍼. 이번 경기를 하기 전에 우리랑 4대1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제가 가령 지금 3대1로 앞서고 있다면 한 판을 졌던 것이 아마 좀 아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3패를 나오고 6승을 하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역시 통역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세돌 구단 단 한 판을 이겼지만 이렇게 네. 기쁠 수가 없다. 네. 아마도 첫 판을 이겼더라면 이세돌 구단 저렇게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역시 아직은 인공지능이 인간에 따라올 수가 없다. 이렇게 바둑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네. 세 판을 연속 내리치고 난 다음에 진짜 천금 같은 1승을 거둔 거잖아요. 네. 아마 이세돌 구단 오늘 밤 잠은 아주 단 꿈을 꾸면서 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프로 기사들이 중요한 게임 대국 졌을 때는 잠 잘 못 잡니까? 잠 못 자죠. 밤새 복귀해보고 네. 왜 졌는지 페인을 분석하고 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하사비스. 자, 알파고의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알파고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사람인데요. 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전전한 이세돌 구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멋진 승리를 하셨고요. 다시 한번 이세돌 선수께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바둑 기사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Isidore is an incredible player and he was too strong for AlphaGo today. AlphaGo started off well. It's estimated that it was doing very well in the middle position. But then because of Isidore's fantastic play, it was pressurized into some mistakes. 이세돌 구단은 오늘 알파고에게 굉장히 버거운 상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시작했을 때 알파고는 사실 우세였습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스스로 추정하기로는 본인의 형태가 우세했다고 추정값을 내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세돌 구단의 묘수 그리고 여러 복잡한 형태에 기인해서 알파고의 실수가 나오는 국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But actually, we are also very happy because this is why we came here to test AlphaGo to its limits and find out what its weaknesses were, so we can try and improve the program. We need a creative genius like Isidore to be able to find out these issues and actually expose them. 오늘의 결과 저희는 굉장히 기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국에서 제대로 펼친 이유는 알파고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알파고의 단점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알파고를 향후 더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파고를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세돌 구단과 같은 창의적인 천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알파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것을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So I just want to also say I think it's a real testament to Mr. Lee's incredible fighting spirit that he was able to play so brilliantly today after three defeats. I think it shows an incredible fighting spirit. 진정으로 이세돌 구단 전투적인 기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의 패에도 불구하고 오늘 훌륭하게 경기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So for us, this loss is very valuable. We will, we're not sure what happened yet. We will have to go back when we go back to the UK and analyze the game very carefully and look at all of the statistics and then see if we can figure out what happened and then how to improve and fix this problem. 오늘의 이 팀은 알파고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저희가 영국으로 돌아가서 기부를 명의 분석할 것이고요. 또 여러 통계 수치를 보아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는지를 파악해서 향후 알파고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것입니다. So I just want to end by congratulating and Isidore again and saying we're very looking forward to the final match on Tuesday. 다시 한번 이세돌 구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화요일에 열릴 대국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세돌 구단이 네. 상당히 천재 기사라고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네. 어떻게 보면은 알파고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세 번의 바둑을 두고 알파고의 나름대로의 알고리즘을 알아낸 다음에 네. 알파고의 나름대로의 약점을 찾아서 오늘 그 약점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상황으로 대국을 몰고 갔고 네. 거기에서 바로 알파고가 실수가 나왔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인간이 어느 상황에 처했을 때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지적 능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프로 기사 중에서 가장 그런 지적인 능력 창의성 있는 수를 잘 두는 기사가 바로 대한민국의 이세돌 구단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하사비스의 네. 딥마인드의 CEO뿐만 아니고 네. 구글 측에서도 알파고의 어떤 약점 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서 보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측면에서 네. 구글 측에서도 상당히 기뻐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첫날, 둘째날, 이제 오늘 네 번째 대국에 오기까지 한 번은 공격적으로 해보다가 한 번은 굉장히 실리적으로 해보다가 막 다양한 선택을 해봤잖아요. 네. 네 번을 다 보셨을 텐데 네. 어떻습니까? 알파고는 어떻게 다루는 것이 인류가, 그러니까 사람인 그 프로 기사가 둘 때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자, 알파고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네.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가 무엇 어떻게 해서 컴퓨터를 이길 수 있다 답을 네. 내리기는 힘들고요. 네. 다만 알파고와 같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컴퓨터라고 해도 네. 이세돌 구단 같은 그런 천재가 있는 한 네. 계속해서 라이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경쟁 네. 상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요. 네. 이세돌 구단이 네. 오늘 이겼다고 해서 내일 이길 가능성이 높으냐 네. 하면은 그렇게 말하기 어렵고요. 네. 그렇게 말하기 어렵고, 또 만약에 한 두세 달이 지나간다 그런다면은 그 네. 어떤 프로 기사도 이기기 어렵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왜냐면요, 알파고는 오늘 자기가 그동안 쭉 배워온 모든 프로 기사의 좋은 바둑판을 연구 학습해서 배워온 것뿐만 아니고 네. 자기와 복제품과의 사이에서 하루에 3만 판씩 둔 걸 가지고 네. 공부한 것까지도 모두 활용했는데도 한 번 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오늘 둔 걸 가지고 또 연구를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기계에 똑같이 만약에 대응을 한다면은 이 시간상 싸움에서 쉽지 않다라는 것.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저런 기계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인간이 더 위대한 존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쭉 보시게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보실 때, 자, 뭐 이 신의 한 수가 됐던 승부의 관결을 불렀던 한 수도 아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좀 보시기 마음에 드는 지역, 어떤 대국, 어떤 영역을 좀 고르신다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네, 우선 지금 이 장면은 바둑이 끝났을 때 장면인데요.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리고 가장 포인트가 됐던 분이 바로 이 중앙에서의 전투였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묘수 아주 엄청난 수가 바로 100으로 끼우는 수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이후의 수순을 계속해서 두어갔을 때 100으로서는 실수다 또는 이상하다, 왜 저렇게 되지? 라는 수가 한 수도 없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완벽했던 수순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완벽했던 수순 앞에 알파고가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끝까지 갔을 때도 바둑이 뭐 어려운 장면들이 많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네. 이세돌 구단이 정신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좋은 수로만 계속 뒀기 때문에 네. 승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바둑 잘 모르지만 쭉 기사를 보다 보니까 알파고가 하고 있는 어깨 누르기라는 수가 있다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네. 어깨 누르기란 말보다 이제 어깨를 짚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네. 쓰는데요. 네. 자, 이와 같이 돌이 하나 있을 때 이 네. 대각선으로 하나 위에서 두는 수를 우리가 어깨 짚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네. 오늘은 검은 돌이 네. 알파고였죠? 그렇죠. 검은 돌이 네. 지금 어깨를 짚었죠. 근데 이 모양이 이국에서도 나왔었거든요. 네. 알파고가 흑번일 때도 나왔었고 지금도 등장을 했죠. 네. 그런데 이 모양 같은 경우는 아주 자주 또는 흔하게 쓰는 수법은 아닙니다. 네. 보통 이렇게 큰 모양을 삭감을 하던가 이 네. 한 돌 도망갈 때 쓰는 경우인데 네. 알파고가 이 수를 되게 좋아했어요. 아,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뜻이길 텐데요. 많은 그 학습을 통해서 네. 이 수가 괜찮은 수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던 것이죠. 자, 25번째 수도 이제 어깨에 집기였고 네. 47번째 있었나요? 네, 지금 이 수도 등장을 했었죠. 네. 이것도 좀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둔 수에 대해 대각선으로 네. 이국 같은 경우에는 한 줄 위였는데도 대각선으로 짚었었거든요. 네. 자, 이와 같이 두는 수법이 네. 종종 둘 수 있지만 네. 집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 모든 상황들을 정말 잘 따져봐야 돼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알파고가 다 수읽기를 하고 둔 수인지 저도 네. 좀 궁금해집니다. 지금 47번 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저게 멀리서 지금 어깨를 짚었지만은 네. 실제 자기의 뜻은 상변에 있는 네 점을 잡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멀리서 원거리 공격을 통해서 둘, 예. 셋, 넷. 그 네 점을. 네. 왜냐면 그 네 점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면은 잡히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이 네 점을 잡기 위해서 여기에 뒀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저기에서 바로 이세돌 구단의 타겟 실력이 뛰어났던 겁니다. 원래 만약에 네. 92번에서 만약에 그거를 막을 수, 아까 나왔던 92번 수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거를 만약에 이어서 저기 안에 갇혔던 지금 네 점을 비롯한 다섯 개, 하얀 돌이 있었는데 그게 모두 잡혔다면은 네. 이세돌 구단의 비세입니다. 그 이세돌 구단의 열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제 뭐, 일단 내일 하루 쉬고 모레 다시 한번 마지막 대국을 벌이게 되는데, 마음은 홀가분하겠다 하지만 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세돌 구단은 지금 뭘 준비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겠습니까? 자, 우선은, 이세돌 구단이
편한 마음을 가지고 두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5국을 할 때 오늘 이겼던 그 흐름을 다시 한번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네. 아무리 알파고여도 뭐 하루 이틀 만에 기력이 확 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같은 대국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요. 네. 아까 두었던 그런 묘수 같은 수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원래 이세돌 구단이 그런 수를 굉장히 잘 찾고 많이 둡니다. 그래서 오국에서도 그런 모양까지 등장을 한다면 내용 면에서도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알파고를 또 공주로 몰아넣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이 대국 네 번의 대국도 또 이제 이번 화요일까지 다섯 번의 대국이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벌써 이제 어머님들이 반응이 온다 그래요. 바둑 공부도 있겠지만 또 과학 공부, 알고리즘이 도대체 뭐길래 인간이 저렇게 과학에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데 아이가 한국 사회에 미친 반응이 굉장히 컸던 장면 또 직접 현장에서 보셨으니까 아주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세돌 구단의 그 첫 승리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7시 20분에 시작하는 채널A 종합뉴스에서 좀 더 분석적으로 준비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 확인합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